네,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에도 부진을 거듭하더니 시즌 순위 7위로 추락했습니다. 우승을 하고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던 지난 2010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만루 상황. 기아 문경찬이 투수 복구로 삼성의 끝내기 점수를 허용합니다. 후반기를 6위로 시작한 기아가 지난 1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3승 9패. 3할 가까운 팀 타율로 리그 최고 수준이던 불방망이는 2할 7푼 1위로 급격히 식었습니다. 특히 4번 타자에서 밀려난 최용우와 후반기 타율이 1할 때에 불과한 나지완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마운드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부진을 거듭하던 선발 액터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4호 선발 임창용과 한승혁도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간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수들에 대한 그 집중력 부족이라고 봐요. 그 복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투수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8위 롯데에게 반경기 차로 추격당하고 있는 기아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후반기 기아가 기록한 득점과 실점을 바탕으로 예측한 향후 기대 승률은 0.388로 NC와 넥센에 이어 세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투타의 동반 부진은 전년도 통합 우승을 하고도 시즌을 5위로 마감해 가을 야구조차 진출하지 못했던 2010년을 연상케 합니다. 속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점점 좀 실망하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기아, 이번 주 홈에서 롯데, 두산과 6연전을 치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